예, 지금부터 수도 클래스 셀렉터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한국어로는 수도라는 것은 가상 또는 모조의, 가짜의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수도 클래스 셀렉터, 가상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이 클래스 선택자는 뭔가요? 아이디 선택자도 아니고 태그 선택자도 아니죠. 즉 아이디 선택자가 아니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고, 태그 선택자가 아니라는 것은 태그 선택자처럼 모든 태그에 대해서만 선택하는 아주 거칠은, 예, 그런 선택자는 또 아니란 뜻 아닐까요? 그래서 클래스 선택자처럼 동작하지만 클래스 선택자는 아니고, 예, 어떤 여러 가지 특수한 선택들을 하게 하는, 예, 그러한 선택자, 예, 그 각각의 그 엘리먼트들의 상태에 따라서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선택자라는 그런 점에서 이 가상의 선택자, 클래스 선택자라는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뭐 정확하게 이름의 그 유래 같은 걸 따져보진 못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 클래스 선택자 중에서 이좀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CSS를 이용해서 우리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제가 링크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. 첫 번째는 방문함, 두 번째는 방문하지 않음입니다. 그래서 오픈 튜토리얼스는 제가 방문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나요? 퍼플? 보라색, 예,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고, 그리고 이두 번째는 컬러를 기본적으로 파란색으로 표시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한번 꾸며보겠습니다. 자, 우선 A에 active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, 요거는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A 태그 중에 active 되어 있는 A 태그를 가리키는 선택자입니다. 자, 여기에서 제가 green이라고 하고 마우스를 롤오버 한 다음에 그리고 마우스 키를 누르고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이 됩니다. 요것도 마찬가지. 예, 요게 이제 active라는 것이고요. 자, 요러한 것들이 이제 수도 클래스라고 하는 겁니다. 마치 클래스처럼 동작해서 이 각각의 엘리먼트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자가 선택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고 맥락적으로 이 된다라는 뜻에서 이제 선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. 클래스 가상 선택자. 자,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a hover라고 하고 컬러를 뭘로 할까요? 블루? 옐로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보시는 것처럼 컬러가 노란색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. 자,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를 클릭하면, 예, 제가 마우스를 클릭해도 그게 안 돼요. 액티브가 적용이 안 됩니다. 그런데 클릭한 상태로 빠져나오면 적용이 되죠. 왜 그럴까요? 왜 그러냐면 제가 마우스를 롤오버한 상태, 올려놓은 상태는 기본적으로 호버니까 옐로우가 적용이 됩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제가 클릭을 해도 액티브 상태이면서 동시에 호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동급이면 CSS는 뒤쪽에 있는 선언을 선택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옐로우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마우스 키를 놓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빼면 아직도 전 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시에 호버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서야 초록색이 나온다는 것이죠. 자,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이렇게 호버를 위에 올려서 우선순위를 높여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링크에서 방문함에 해당되는 링크, 방문함에 해당되는 것은 비짓 가 방문이고 ed를 붙이면 방문했다 라는 뜻이죠. 방문된, 뭐 방문한 이런 뜻이 되죠. 자, 그래서 여기에서 컬러를 제가 그린이 말고
red라고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. 그럼 보시는 것처럼 방문한 곳은 컬러가 붉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그 다음에 방문하지 않은 곳은 링크라고 하는 이 가상 클래스 선택자를 써서 컬러를 블랙으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비지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안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비지트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. 그래서 모든 속성을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속성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하면 여기에서 포커스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. 이 포커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컬러를 화이트로 이렇게 해볼게요. 자, 마우스의 여기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파란색 박스가 생기는데 그것은 저 링크가 포커싱 되었다는 뜻이고 저 상태에서 제가 엔터를 누르면 링크가 클릭이 되는 효과가 나죠. 바로 이러한 상태가 포커스입니다. 그리고 포커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장 뒤에다가 넣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나 이 제일 끝에 있는 포커스의 경우에는 이렇게도 이런 경우에도 많이 쓰일 수 있죠. 자, input 태그에서 text 태그를 이렇게 하고 제가 이 웹페이지에 있는 input 태그에 포커스를 주는 거예요. 그리고 background 컬러를 black, 컬러를 화이트로 이렇게 주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포커스가 잡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뀌고 바깥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것도 이제 포커스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다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호버 기능 같은 경우는 꼭 A 태그에만 쓰라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곳에서 이 호버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가상 클래스 선택자의 한 사례로서 이 링크를 꾸며주는 그 선택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. 요거는 뭐 꽤 중요한 선택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상 클래스 선택자라고 하는 형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.